안녕하세요. 알켄 클레이 아트 홍경입니다. 오늘 강의에서는 클레이의 장점과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. 우리가 이번 강의에서 2급, 1급에서 사용되는 주 클레이는 칼라 클레이를 사용을 합니다. 그래서 이 칼라 클레이가 어떤 것이고 그 특징은 무엇인지, 그리고 그 클레이를 만지고 작업들을 할 때 그 작업에서 오는 그런 효과들, 그런 것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. 우선 이 칼라 클레이는 뭐 이렇게 흙이나 지점토 이런 것처럼 이렇게 손에 묻어나지는 않아요, 잘. 그래서 잘 묻어나지 않아서 작업하기가 좀 편리하고요. 그리고 색깔도 여러 가지 종류가 나와 있어요. 그래서 기본 색에서 또 그 외 색까지 다양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알록달록한 작업들을 쉽게 만들 수 있고요. 작업하기가 좀 쉽고 다루기가 쉬우니까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만질 수 있는 재료라고 보면 됩니다. 그리고 처음에 아이들 교육용 재료로 이렇게 연구가 되어서 나왔기 때문에 재료 자체에 그 독성 물질이 없는 편이에요. 그래서 무독성 재료라고 보시면 돼요. 그리고 잘 늘어나기 때문에 뭔가 자유롭게 세밀한 그런 작업도 가능하고요. 접착력이 또 서로 좋아요. 그래서 이렇게 잘라내고 붙이고 했을 때 그런 이제 모양들이 뭐 본드나 이런 거 없이도 작업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아주 작은 알갱이까지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밀한 작업도 재밌게 할 수 있어요.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작품들을 만들 때 클레이 점토로도 작품을 만들 수도 있지만 나무 반재나 뭐 플라스틱, 뭐 스티로폼 여러 가지 이제 재료들을 사용을 해서 클레이와 접목을 시켜서 작품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다른 재료와 이렇게 접목이 쉽기 때문에 그 장점들이 무궁무진하죠. 네, 그래서 그 재료의 특징을 잘 살펴보고 그거를 또 칼라 클레이와 또 다른 종류의 또 클레이도 있는데 그것과도 또 특징들을 알아보면서 새로운 작품들, 자신만의 그런 창작품들을 잘 이렇게 개발해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가 이제 이 작품들을 만들면서 누리는 효과는 실제로 아이들 수업에서는 또 노인분들, 그런 이제 분들, 아니면 그 외에 일반 분들에게도 주는 이제 효과들이 있는데요. 우선 집중력, 그리고 심리적인 안정감. 왜냐하면 클레이 자체가 쭉쭉 늘어나고 말랑말랑하고 포근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런 이제 심리적인 안정감을 좀 줄 수가 있어요. 자, 이렇게 해서 클레이 아트의 특징과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여러분,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